한번 보내주세요. 아이, 좋아요. 네. 사물놀이가 참 좋긴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래요. 저는 좀 살살 얘기할게요. 앞에 그냥 진행하시는 분이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셔. 연세도 젊으시고. 우리 저 박만수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계시네. 고생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2회 캘리포니아 미녀 노래자랑 사회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인 이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에서 오후 4시에 즐거운 오후 즐겁게 삽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대회 때문에 녹음을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규철 씨, 그러니까 13200-9392 잃어버린 휴대전화 번호가 505-8867번이래요. 휴대전화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규철 13200-939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메시지가 올라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민요 판소리 노래자랑 경기 민요 판소리 정말 캘리포니아 제2회 대회 1회 대회 때는 저희가 브인랩학에서 했고 올 2회 대회는 이곳 가든그로브 아리랑 축제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시는 분이 12분이신데 12분에게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인기상도 있고요, 장려상 네 분, 그리고 우수상, 최우수상 두 분, 그리고 특상, 대상 이런 순으로 여러분께 상을 뽑아서 드립니다. 이 대상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상과 함께 더불어 현금 캐시 1000불이 쥐어집니다. 그리고 장려상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캐시 100불씩 선물로 드리는 거로, 나머지는 뭐 부상들이 워낙 커서 그 부상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사물놀이팀은 훌러텅 성당 우리 국악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캘리포니아 미녀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짝짝짝짝. 고맙습니다. 먼저 이저 브리쇼에 보면은 부엔나박 시장 우리 박연성 시장님의 축하 말씀을 전해드리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무척 바쁘세요. 그래갖고 오늘 급하게 무슨 스케줄이 하나 잡혀서 못 오셔서 대신 한국의 국악협회 우리 이몽수 협회장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제1회 대회를 무사히 끝나고 이렇게 제2회 캘리포니아 미녀 판소리 노래자랑이 개최됨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TK 소리 신명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공연과 발표회 그리고 제자분들을 배출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단체며 그분들의 열정을 펼칠 기회와 삶의 질까지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우리의 전통 진흥을 시키고 널리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미주 단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매년 미국에서 국악의 선율이 울려 퍼지며 흥에 취하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 대회가 멋진 가을 국악축제로 자리매김 되시길 바라며 이국 땅에서도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좋은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있게 민요대회를 개최하는 데 앞장서신 우리 DK소리 신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A사장 이몽수 회장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도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자, 경연에 앞서서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으로서는 해외 전승문화재, 네, 한국에도 무형문화재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한국에서 지정이 돼서 국악이 참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전통음악도 현대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해외에서도 가야금으로 상당히 오랜 활동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가야금 대표 선구자이셨던 성금년 선생님의 따님이시고 인간문화재 우리 성금년 선생님의 따님이셨죠. 자, 그리고 지금 미주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전통 그리고 가야금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해외 전승자 문화재 우리 지은자 선생님이 오늘 심사위원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 가운데 남자분이 아주 잘생긴 미남이 한 분 계신데 저분은 한국 국립국악원 제1회 첫 번째부터 국악원에서 쭉 대금으로 또는 이 소리 우리의 그 시조 소리로서 상당히 탁월한 한국에 계시면 지금 뭐 문화재시죠. 근데 이제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많은 해외에 또 많은 동포들과 외국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상 선생님이 또 심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우리나라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판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민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국가무형문화재 57호 이수자이신 우리 김진희 선생님이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연을 시작할 텐데요. 경연은 한 분 한 분 소개해서 나올 때마다 딱 3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1인당 3분 안에 자기가 배운 판소리가 됐던 경기민요가 됐던 재능을 발휘하시면 되는 겁니다. 3분 안에 이제 점수를 어떻게 남게 될지 그 점수는 이렇게 매길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오늘의 채점은 이렇게 할 거다 심사위원장이신 우리 지은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자 선생님 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갖고 계시죠? 거기 마이크 아까 드린 거 네, 그거 키시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신윤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빛내주시고자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잘 안 나오나 보죠? 네. 제 걸로 오세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수를 매기는데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고 공력은 내가 얼마나 힘을 들여서 그 소리를 그 했나 그런 거고 그 다음 사설 그 안일이 같은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하면 그 얘기 아이 그런디 아 흥부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사설 그 다음 발리 복장 이런 걸 다 봅니다. 그걸 합쳐서 점수를 매기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내가 못해야 하지만 무슨 상이 있냐면 인기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와서 참 열심히 하고 그 아 저 사람은 좀 주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 많이 주면 인기상이 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같이 응원해 주시기는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설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나오실 분이 부르는 노래가 쑥대머리, 쑥대머리. 쑥대머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우리 한국분들이 우리 첫 소리를 잘 모르시는구나. 에이, 안타깝네. 그래도 쑥대머리가, 아, 그렇죠. 그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에. 에. 아니,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신명의 우리 저 신윤희 선생님이세요. 네, 이번에 주최하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판소리의 대가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자 우경선님의 판소리 쑥대머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쑥대머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경선님의 속대 말이 힘든 거예요. 이 춘향가에서 나오는 가사인데 그 한 대목이거든요. 잘하셨죠? 이렇게 되기까지가 참 고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네, 우리의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출연자는 경기민요 태평가 우리 김갑수님이 나오셔서 경기민요 태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김갑수님 태평가 짜증을 내어서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예. 원래 어르신들이 걸음이 천천히 나 이 국악에 맞춰서 천천히 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아유 나 바빠 죽겠네. 성화를 바치려 못하나 못당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찾아갔사 나노 찾아서 나가든가 천사 조롱에 불발벼라 잊었던 날군 찾아온다 봉수래 봉수건 아니나 늙지는 못하리라 미안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네. 그래. 이야 그래도 저렇게 가사를 외운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죠? 네. 네. 박자는 어디 갔거나 말거나 그냥 가사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이야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연세를 제가 안 여쭤봤는데 이야 우리 아버님 뻘 되실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출연자가 나오실 텐데 이분이 부르실 곡목이 그 갈까보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갈까보다도 잘 불러야지 잘못 부르면 숨 막혀갖고 갈까보다 진짜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우리 민요는 그렇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자, 판소리 갈까보다 최민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군노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울음을 운한 뒤 갈까보다
넘는 수진이 날지니 해동청 보람에 다수여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보다 하늘의 진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 일도 부르는만은 우리님께 3월 동풍 연자되어 님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이다가 밤중이면 님을 만나 마한다 한청해를 허여 볼까 어쩔까나 아이고 어쩔까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 밑에서 어김없이 심사위원들 이 징을 띵 하고 치는 바람에 참 잘하시죠. 예, 이게 소리가 우리의 소리는 잘 들으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무대는 네 번째 출연자입니다. 엄복희님이 나오셔서 경기민요 노래가라 창부타령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중자로 물을 주어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주만대의 우궁환가 왔소나 여기 왔소 천리 아향에 나 여기 와서 바람에 날려를 환나 구름 속에 사여 왔나 온 것은 님 보려고 아니
이루지는 못하리라. 주가 월세 달 밝은 밤에 버둥는 이내 몸이 어둠 침침 빈방 아래 외로이도 홀로 누워 잠적적 야심토록 침불 안석 잠 못 자고 몸부림에 시달려 꼭겨 달근 울었구나. 오늘도 뜬 눈으로 새벽 맞이를 하였구나. 얼씨구나 좋다 치와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사회 보는 사람한테도 박수 쳐줘야 돼. 장구치기야 소개하자. 장구치기야 소개하자. 야,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주체 측에 참 머리가 좋은 거야 이게. 왜냐면 장구 치는 사람 하나 더 데려다 놓으면은 이게 들어가잖아. 아,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머리가 좋아. 그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줘. 아, 진짜 대단해. 아, 근데 주체 측이 나야. 왜냐면 내가 대회장이거든. 이거 뭐 어떻게 먹었어? 아유 참나. 자, 이어서는 무대에는 박수자님의 춘향 무쇠 판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힘찬 박수로 쳐주셔야만 나오시는 분들이 소리를 잘하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그리고 또 딱 맞게 제가 마이크를 해드려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곱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또 저기는 누가 있어? 그때야 춘향이가 이렇듯 단식을 하던 뒤 춘향이가 무쇠 거이여 뒤로 불러 나앉으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서 내 몰랐소 도련님은 사대부대 자제요 춘향전은 천인이라 참 좌정허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하고 나를 때려 하고 하시는디 성모로는 이제이는 고기가 싫었겠소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데가 없고 보기 싫어하는 얼굴 더 보아도 병대나니 나는 건너빠 어머니에게 가
가지 받으듯 일었으니 도련님 기가 막혀 가는 춘향을 바라보며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소리는 참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은 한복도 이쁘고 한옥도 좋고 한식도 좋고 요즘에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정말 현대적으로 참 많은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갖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참 좋아요. 이번에는 단가 한 대목을 해 주실 분이에요. 김성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성희님의 단가는 추억이라는 단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 혼은 어디로 행하신가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렸던가 그리 쉽게 가렸거든 당초에 나오지를 마 왔다 가면 그저나 가지 노후단 타이에다 값진 이름을 두고 가서 동무개는 정을 주고 가서 가시는 다 입고 가렸지만 지상에 있난 동무들은 돈을 통곡한들 통곡할 줄을 알아 네가 알며 본 사람아 전생에 무슨 허물어 이 세상에 알게 되어도 각도 각골 방방곡곡 다니던 길을 곽 속에 들어도 나 원명이 그뿐이었던가 23세의 황천 객이 되었는가 무정허구 야속한 사람아 어태를 가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야속하게 저 밑에
심사하는 분들이 징을 땡 하고 쳐버리니까 더 못 들었어. 예, 선생님도 아까워가지고, 그죠? 아유, 당과 추어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분이 나오십니다. 아, 판소리 중에서 사랑가를 들으실 텐데, 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사랑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설태구님의 사랑가 판소리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플로톤에서 온 설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야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가를 얻고 논하는데, 이리 오느라 얻고 놀자, 이리 오느라 얻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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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아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대청 부어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적 움푹 떠안가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느라 앞태를 보자, 하창 하창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웃는 태를 보자, 아멘 또 내 사랑아. 네, 아짱 아짱 걸어라 걷는 배를 보자. 아이고 숨 차. 이 춘향가는 요 대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랑가가 아 그거 이상 재밌는 게 또 있을까 아, 생각이 드니까 설태구님의 판소리 사랑가를 들으셨고, 이번에 역시 춘향가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춘향가 대목에서 많이 부르시네요. 정자현님의 판소리 오냐 춘향아 요 대목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유, 네. 여덟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렇듯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별주를 한 잔씩 헌 후에 정표를 나눈 헌디 오냐 춘향아 우후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에는 합한 줄을 먹었거니와 말자 이별근 본대 들어라, 화량나길 수은계는 소통구급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석줄양반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 건만은 강한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로 말고 잘 이끌어 도련님이 방 속에서 주얼 같은 대무석경 춘향주며 얻는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파더라 같은지라 날 본 듯이 두고 보아라 춘향이 그 거울 간수
수호고 젖혔다 옥지환을 받은 빼어내어 도련님정 올리면서 예소 도련님 지환 받으오 여자의 해고든 절개 지환빛과 갔사오니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보온 듯이 내어 보소서 어김없이 칭칭해 그냥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저 소리 야 인기 좋으시네. 아마 밑에서 박수를 치고 세상에 제가 무슨 소리 아마 얘기해도 박수 안 치더니 그렇게 잘한다고 박수를 치시네. 아우 어떻게 치세요? 동생이야? 아니에요. 언니? 아니요 이뻐서 잘 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뻐서 친 거야? 아무 관계도 없어? 예. 뭐 적절한 관계도 아니고? 예. 그래요. 아 역시 뭘 아시는 분이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부르실 분이 나온다고. 네, 갈까 보다 부르실 분이 나온다고. 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혜킴님 판소리 갈까 보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기대합니다. 그때여 춘향이 난 굴러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울음을 운한 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어쩔거나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 끝나버려서 어쩔거나 아이고 참 안타까워 아유 네네네네네 아유 꽃도 받고 야 시상도 안 했는데 벌써 꽃도 나오고 야 큰일났네 이왕 사오는데 제건 안 사왔음? 그렇지 뭐 내가 뭘 인기가 있나 아유 감사합니다 갈까보다 우리 조앤킴님의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민요 듣는 시간이네요 양옥금님 10번째 출연자입니다 노랫가락 창부 타령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옥금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네 마이크 놔드리고 아유 또 내가 바빠 죽겠네 경기민요니까 또 내가 뛰어가야지 이제 신이 나니까 이제 풀려가지고 아,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아이, 양옥금 노래가락 창부타령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1번째 출연자입니다
제키 윤님을 무대 앞에 모시겠습니다. 판소리 역시 들었던 촛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유 남색 치마 곱게 입고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잠깐만요. 네, 마이크 좀 봐드릴게요. 네. 심사위원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네, 마이크 봐드리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제대로. 네. 향단이가 촛불을 들여 놓으니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 어사또 몰골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어허! 열묘 춘향 서방골 좀 보소!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더니 연네 책방에 계실 때 난 보고 또 와도 귀 골로만 생겼기에 바로구나 백발이 휘날리려니 물바르울 날이 없이 전라감사나 전라호사나 양당간에 태어오라 주야 축소로 빌었더니 11번째 출연자 제키윤님의 들었던 촛불 판소리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연 순서 중에 마지막 출연자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우리 이재신님을 모시겠습니다. 들으실 곡목은 판소리 사랑가 중에서 이별가 초입 점잖으신 도련님 대목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이가 도련님으로 끊어난 뒤 이제야 밥법이 되어 마구 난구처럼 꺼놀겄다. 퉁퉁둥 내 난군 아하 퉁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내자고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점잖으시 도련님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우르물리 없지만은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보관이 멍멍 심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수고갈까 다려갈까 볼까? 저를 두고 갔다 보니 부모님이 우중이요. 저를 두고 갔다 보니 한마음 그 처사에. 아이고 깜짝이야. 끝났다 그냥 지쳤어요. 아이고 예영의 도움 좋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12번째 출연자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무척 기대가 되고 심사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께 공연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작년도죠. 2021년 제1회 민요판소리 노래자랑대회 대상 수상자이신 고소연님이 나오셔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와락뛰어 이 대목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연 순서 우리 축하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과 공연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고소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고수님 네네 네. 네. 힘세 좀 많이 부탁드려요. 얼씨구 이쁘다 잘한다 뭐 이렇게요. 좋아요. 손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이에 들어가서 내 사정을 풍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 잡적하였다는 소문이 왕건에 낭자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 해보고 노도령으로 늙어 죽는다 하니 이 일을 참 어찌하면 좋을 거야.
아니 그러면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냐마는 너와 나와 잠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구나. 신양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불락하여지며 이별에 초조를 내는디 와라 띠유 일어서더니 옆보시유 도련님 여보 도련님 지금 훨씬 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같이 심사를 해주셨는데, 아, 정말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구리 먼저 한다고요? 네. 우리 남도미녀 TK 소리팀의 신명팀의 개구리 타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마이크죠? 네, 요거 소리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요 마이크를 앞으로 좀 쭉 빼드릴까? 아이 바빠.
남도 대표 민요인 개고리 타령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흥겹게 추임새 넣어주세요. 너는 이곳도
나한테 가득 사슴이 어찌 아이가 솔솔가 얼씨구 철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아 얼씨구 철씨구 지와자 좋은데 얼씨구나 철씨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잘하지요? 예, 우리 TK 소리 신명팀 여러분들 판소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 저 신명팀께 연락하시면 돼요. 소리로 신유 선생님 연락 오면 잘 좀 공부 좀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경기민요 우리 50 국가무용문화제 제 57호 우리 김진희 이 선생 그 제자분들과 함께 창부타령하고 해주아리랑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민요 팀 모셔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됐죠?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모니터 꺼주셔도 돼요 이제. 네. 네. 모니터 꺼주셔도 돼요. 그래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확 줄여주세요. 모니터 확. 오케이. 그래 저는 모니터 필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아 이제 제 2회 캘리포니아 노래자랑 TK 소리에서 주최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 시상 나온 내역을 보니까 오늘 전 출연자가 상을 다 받게 생겼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자 먼저 시상에 앞서서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저 심사위원장이신 지휘자상에 한 말씀 해주세요. 잘 하셨겠지만 물론 예,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네? 잘했죠? 네. 아, 날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 매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많이 좀 세심하게 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조금 차이 짓는 거니까 위로 받으시고 더 잘하시면 되고 또 잘한다고 이제 뻗대지 마시고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그 당선이 되신 분이 올해 제가 아까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진짜 잘했어요.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아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박자 음정이 우리 판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통소리 낸다 그러죠. 그래서 판소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어디 가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판소리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선글라스 써서 판소리를 하려면 폭포수에 가서 소리를 질르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만큼 내 뱃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판소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경기민요는 그 간드러지는 소리 그거를 잘 내셔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심사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말씀도 잘하시고 선생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씨구 잘씨구
아, 이번엔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제 늙었다고. 그러니까 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인기상 두 분입니다. 태평가로 불러주신 김갑수님, 그리고 판소리 갈카부다를 불러주신 조혜키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선 이병선 선생님 나와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상품 좀 인기상부터 올려주세요. 자, 인기상부터 갑니다. 자, 우리 이병선 선생님 앞으로 오시고 상품 한 분이 올라오셔서 상을 전달해 주세요. 자, 자, 상태하고. 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저, 먼저. 김갑수님부터 자 상표를 일로 주세요. 일로 앞으로 나와서 우리 이병 선생님한테 드리세요. 네. 어떤 분이 김갑수 선생님이죠? 이거? 자, 이거 목걸이 하나 걸어주시고요. 네. 그래요? 네. 자, 천정산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조앤킴님 한 분 더 계세요. 한 분 더 계세요. 네, 네. 두 분이에요. 네. 앞으로 쭉 나가세요. 가운데로. 네. 앞으로 쭉.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네, 네. 여기 두 분 일로 쓰세요. 두 분 일로 쓰세요. 두 분 이렇게 쓰세요. 일로 오세요. 두 분 이렇게 쓰세요. 네, 두 분이 같이 쓰세요. 앞으로 조금. 네, 사진 한 장 찍게. 네, 마이크는 옆으로요. 비어 있는 자리로 오면 되는데 꼭 마이크 줄 있는 데로 오셔. 네, 그래요. 자, 뒤에 계세요. 뒤에 내려가지 말고 뒤에 서서 계세요. 네. 자, 이제 장려상 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네 분. 먼저 춘향 무색 판소리를 불러주신 박수자님, 그 다음에 쑥대머리를 불러주신 우경선님, 다음과 추억을 불러주신 김성희님, 그리고 판소리 사랑가를 불러주신 설태구님, 네 분 올라오시겠습니다. 장려상께는 현금 100불이 또 돌아갑니다. 장려상에게는 현금 100불이 또 돌아갑니다. 네, 쭉 올라오세요. 네, 쭉쭉 올라오세요. 네 분 편안하게 쓰세요, 네 분. 네. 일자로 쭉 쓰세요. 같이 붙어서. 네. 너무 벌리지 마시고. 자, 한번 누구죠? 자, 먼저 박수진님. 박수진님. 네. 자,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선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봉투 이 케이크 돈 들었어, 돈. 아, 김성희님. 그래요. 김성희님에게도 자 봉투가 갑니다. 자, 우리 남자분이시죠? 직접 거시지 뭐. 네. 자, 직접 거시지. 남자가 남자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또 멋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자, 네 분 장려상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진 한번 나란히 쓰세요. 이렇게 조금 붙어서 저기 카메라 보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조금만 뒤로. 네네네.
아이고, 네, 아우, 꽃다발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얼른 내려갔어요. 고맙습니다. 자, 내려오지 말고 무대 위로 조금 요만 치고 오세요. 요만 치. 네, 햇빛 때문에 그러시지? 예, 네, 그래도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뒤에 쭉 쓰세요. 네. 자, 이어지는 우수상.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단법인 판소리 교육개발진흥회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부장으로 계신 신윤희 선생님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상은 이제 갖고 올라오실 거예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옆 한 번째 불러주셨던 제키 윤, 판소리 들었던 촛불 불러주신 제키 윤님 또 한 분 소개합니다. 사랑과 이별과 초입 점잖으신 도련님 판소리 불러주신 이재신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십니다. 올라오세요. 네, 아이, 여러분 박수. 우수상입니다. 자,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네. 네. 자, 또 한 번. 네. 사진 찍으니까 저 앞을 좀 보시면서 같이. 네. 네.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선생님, 경기민요 숙취로 머리 수자이신 김진희 선생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두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두 분께는, 먼저 우수상 두 분께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품이 갔지만 거기에 쿠쿠밥솥하고 고급 커피머신도 따라갔어요. 자, 이번에 최우수상 두 분에게는 또 메달과 수상 감사장과 그리고 삼호관광에서 상품권 500불씩 와우 굉장히 크네요. 자, 최우수상 두 분입니다. 갈까보다를 불러주신 최민자님, 오냐 춘향아를 불러주신 정자현님 축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운데로 쓰세요. 네, 쪽 때문에 여기 그거 저 메달 이렇게 걸어드리기가 참 네, 그래요.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네, 피시고 자 카메라 보시고. 자, 두 분 같이 쓰세요. 자, 특상 한 분을 뽑겠습니다. 특상 한 분에게는 역시 쇼피와 삼호관광에서 1000불 상당의 상품권이 가겠습니다. 오늘 시상을 해 주실 분은 조이스한 커미셔너를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조이스한께서는 이번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자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노래 깔아 창부 타령을 불러주신 엄복희니 축하합니다. 네. 네, 무대 가운데로. 네, 우리 조이수한 시흥 의원님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으시고요. 같이 사진 찍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상 한 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상에게는 천불 캐시가 갑니다. 트로피와 괜찮죠? 해볼만하죠? 네, 여러분들도 나와서 소리 공부하면은 이게 간단해요. 자, 오늘의 대상! 쑥대머리 부른 이근찬! 참 말이 안 돼. 아유, 저도 소리 하면은 1등 해. 쑥대머리! 모슈 선배님들 나와서 저 한 장단 좀 치지. 아이 참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자, 오늘의 대상 노래가라 창부타령을 불러주신 양옥금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지은자 선생님 심사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상 트로피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트로피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상착. 네, 아이고.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상입니다. 네, 그리고 시상과 캐시 트로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회 캘리포니아 미녀 노래자랑 모든 대상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3회 대회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모두 나와서 우리 남도미녀 농부가 신명 들으면서 선생님 하기 전에 아주 귀한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이산 우리 시의원으로 출마하시는 커뮤니션 분께서 나오셔서 오늘 저희 TK 소리 신명팀의 우리 또 신윤희 선생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박수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서 우리 신윤희 선생님 나오세요. 네, 선생님 나오세요. 다음대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에나파르트 문화예술시 커미셔너 조이스 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에나파르트 1주교의 시의원으로도 출마했어요. 저희가 저희 그 써니박 시장님께서 마련하신 Certificate of Recognition 읽어드리겠습니다. City of Buena Park Certificate of Recognition is hereby presented to the traditional Korean Sori Shinmyang Group. The City of Buena Park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traditional Korean Sori Shinmyang Group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38th Arirang Festival. 한국어로도 말씀드릴게요. Buena Park 시에서
감사 장을 드리고요. 38회 아리랑 축제에 참여하신 소리 신명 그룹을 에게 감사를 드리는 감사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상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남도민요 농부가 함께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서기가 어려운데 선체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농부가 하면서 네, 앞으로 보내드릴까요? 네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조금 선물이 있어요. 모두는 못 드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보시고 옆으로 오셔서 선물 좀 받아가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사진 먼저 찍고 선생님께 홍사연 선생님 너네는 이따가 자 앞으로 조금 나오시고요. 너무 길어요. 쭉쭉쭉쭉쭉 선생님 가운데로 조금만 수그리시고 예. 그래요. 자, 마이크 어떤 분 드릴까요? 네,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조금 이따 이름 써야 되니까 가시면 안 돼요. 상장에 이름 써야 돼요. 나타난 거야. 박수. 너무 안 좋은 게 여기. 자, 이 소리를 끝으로 모든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농부가 부르면서 자 음악 감사합니다. 시작. 내
열렬 상사리여 여보시오 농부네들 예 이내 말을 들어보소 아와 농부들 말 들어요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 YTV에서 하는 아마 놀이자랑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